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지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장 볼까요? 지난번에 8월 10일 날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 상황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지고 뭐 도로가 패이고 갈라지고 뭐 이런 어떤 사진들은 사실은 일본 지진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지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 연속 진도 5가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8월 10일 날에는 홋카이도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일본 가나과현에서 도쿄에 이제 가까운 지역입니다. 홋카이도는 좀 멀지만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서 5.3의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해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8월 10일이었죠. 미야자키 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되게 셌습니다. 진도 6.9까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연속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올 들어서 계속 일본에서 거의 매달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이거는 표를 만들어 따로 봤는데요. 사실 다 적다가 말았습니다. 4월 27일 날 진도 6.9, 5월 21일 날 6.0, 3일 날 5.9, 7월 4일 날 5.4. 그러니까 4월부터 매달 이렇게 진도 5.0, 뭐 5.0 이상, 그러니까 거의 6.0대죠. 6.0 전후에 이런 강진 일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엔 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예 비상이 좀 걸려서요. 지난 8일 날 아까 지진이 났을 때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해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일본 주민들, 국민들 대비하시라. 뭐 피할 분들은 피하시고 뭐 물건을 좋게 사놓으실 분들은 뭐 식량이라든가 물 같은 거 사놓으실 분들은 미리 사놓으시라 뭐 이런 식의 임시 정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좀 동요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난카이 해곡 위치를 한번 보시죠.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요. 자, 도쿄가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건데 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밑에 단이 이제 되는 건데 도쿄랑 가깝다라는 게 문제고 이 난카이 해곡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요 지역에 일본의 주요 생산 시설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 시작해서 자동차 회사들 주요 시설들이 다 몰려 있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 벨트가 되는데 이쪽 지역에 가까이에서 이 난카이 해곡이 있고 여기서 대규모 진도 뭐 9.0까지 나왔는데 대규모 지진이 벌어지면 일본 경제에 뭐 엄청난 충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임시 정보라는 걸 발령해서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어떤 경계 경보까지 발령을 하니까 일본 국민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이게 뉴스가 해외에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국내에서는 일부 지역에 사재기가 발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각종 루머가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일본에 사는 국내 유튜버인데 오지 말라. 일본에 관광하러 오지 말라라는 이런 식의 유튜브 내용까지 나오고, 일본 내에서도 유튜버들 중심으로, 난카이 해곡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 9.0이 넘은 초강 지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가 진도 7.0이 좀 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지진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의, 이게 루머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8월 15일 날까지 별 상황이 없으면 임시 정보 발령한 거를 해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잠깐 난카이 해곡 쪽에 일본의 생산시설이 좀 몰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게 잘못되면 지진이 크게 발생하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에 발생했던 고베 대지진, 그다음에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두 가지 사례로 이게 이제 일본 경제,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1월에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은 다음에 니케이 지수의 모습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여기 1월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 니케이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19,000대에서 14,000대까지 5,000포인트나 추락을 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매달 거의 1,000포인트씩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당일날 니케이 지수가 6%나 추락을 했고 그 이후에 사흘 동안 합쳐서 3일 동안만 20%가 넘는 그런 니케이 지수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던 배경이 그럼 뭐냐? 앞서 말씀드렸 대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일본 산업시설에 피해가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생산을 멈추고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NK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시장에 일본 시장이나 뭐 국내 시장, 미국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NK트레이드 문제가 바로 이 엔화, 이 대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진이 발생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험을 든 사람들은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 그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일본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라든가 신흥국에 투자해 있는 엔화로 투자했던 자금들을 그쪽에서 팝니다. 매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NK트레이드 청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산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엔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화 값이 엔화 강세로 확 돌아섭니다. 엔적 엔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고베 대진 때뿐만 아니라 동일본 대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국에 엔화 자산으로 투자했던 해당국에서는 자산을 매각을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고 자산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장이 이제 그날에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엔화가 가지고 들어오니까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베 대진 때는 엔화가 100엔대에서 80엔대까지 20엔이나 갑자기 엔화가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그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죠. 동일본 대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3엔대 했던 엔달러 환율이 76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NK트레이드 청산이 결국은 다른 나라 글로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이 대지진 때문에 주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지진이라는 게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지진이 일본 경제가 이 지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카이 해곡 관련된 이 문제가 그만큼 크게 일본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NK트레이드 문제가 다시 지진이 또 커진다 그러면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앵커리포트에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